이마는 둥근 이마와 갈매기상의 복합상입니다. 표면이 반들반들하고 깨끗하고 맑고 하여 배우자 보기 좋은 이마이고 말년운과 노년운이 좋고 자식복도 좋은 이마에 속합니다. 여자나 남자는 이마가 배우자를 상징하는데 이마가 맑고 깨끗해야 배우자 보기 좋고 이마에 솜털이 많거나 이마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배우자 복도 안 좋고 결혼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마를 잘 가꾸어야 좋습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안 따듬으면 송충이 눈썹에 속합니다. 송충이 눈썹은 인복이 좋은 눈썹이고 이성운이 강한 눈썹에 속하여 항상 남자들이 바글바글 따라다닙니다. 이성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이성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은 병아리 눈에 해당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눈이고 서정적이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침착한 눈입니다. 예민하고 까다롭고 자존심이 강하여 친해지기 어려운 성격에 속하고 정수리가 높아서 4차원 기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서예지와 친해지고 싶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아무나 만나지 않는 성격입니다. 코는 재복이 좋은 코이고 인중은 오물인중에 속하여 이성운이 강하면서 꼬이는 인중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자를 경계를 해야 하고 사진마다 코의 크기가 약간씩 차이가 나군요. 어떤 사진은 코가 적당하고 어떤 사진은 코가 살짝 큰 편에 속하고 코의 크기가 애매하고 아리까리한 코인데 일단 내가 보았을 때는 코가 살짝 큰 코에 속한다고 봅니다. 코가 살짝 크면 이온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예지는 전체적으로 이온수가 강하지 않아서 30살 이후로만 결혼하면 인생이 평탄하고 결혼운이 좋다고 봅니다. 단 부부마찰은 많을 것입니다. 왜냐면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롭고 자존심 강하여 배우자와 성격 다툼은 많다고 봅니다.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물인중은 임신이 잘 되는 인중이라서 그 부분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술은 아래 위로 적당하고 도톰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가 좋은 입술이지만 낯가림이 심한 성격이라서 함부로 아무나 친해지지 않는 성격입니다. 예민하고 까다롭고 자존심이 강한 입술에 속합니다. 웃을 때 입술을 다물이고 웃는 사진이 많군요. 웃을 때 입을 다문 사진이 많다는 말은 성격이 신중하고 심사숙고형이라는 뜻이고 살짝 웃을 때는 치아만 보이지만 크게 웃을 때는 잇몸까지 보이는 상입니다. 이런 상은 씀씀이는 큰 편이고 성격은 사회성이 좋은 편이고 결혼운도 무난합니다. 결혼 전에는 이성운이 강하지만 결혼 후에는 결혼운이 무난한 편입니다. 법령이 입꼬리 밑으로 하여 턱까지 내려오는 법령입니다. 법령은 턱까지 내려와야 인복이 좋고 입꼬리에서 끝나면 근심 걱정이 많고 부부 마찰이 많습니다. 법령이 입꼬리 위에서 끝나면 인맥이 약합니다. 서예지는 좋은 법령이라서 직업운과 인복이 좋은 법령에 해당합니다. 턱은 뾰족한 턱에 속하여 예민하고 변덕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옆에 볼에 작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적은 식점으로 보면 됩니다. 먹을 복이 많은 점입니다. 목이 많이 길군요. 기린 목에 해당하여 인생이 순탄하고 평탄합니다. 문제는 여자 목이 너무 길면 집안일을 잘 안 하는 그런 면이 있고 공주병 기질이 강합니다. 공주병 기질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처녀 때는 적당히 공주병 기질이 있으면 매력으로 보이지만 결혼하고 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공주병 기질과 왕자병 기질이 강하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주병 기질과 왕자병 기질은
스스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귀는 살짝 뒤집힌 부처기와 칼기의 중간기입니다. 인복과 재복이 좋은 귀이고 얼굴에 비하면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복과 배우자 복이 좋은 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예지의 특징은 이마 위로 정수리가 엄청 높군요. 정수리가 높으면 영적 능력이 뛰어나고 감각이 좋고 직관과 육감이 좋고 계산적이고 손해보는 행동을 안 합니다. 특히 남자가 정수리가 높으면 종교 계통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 발달하여 인간계보다는 영계나 신계와 신비주의에 심취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튼 정수리가 높으면 인생 살아가면서 장점이 더 많습니다. 단, 계산적인 면이 강하여 사람들로부터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계산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감으로는 공 같은 배우자가 좋습니다. 서예지의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롭고 자존심이 엄청 강하다 보니 예민하고 빠릿빠릿한 남자는 성격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 같은 남자가 성격 궁합으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서예지는 정신 연령이 높기 때문에 연하는 전혀 맞지 않고 연상이 맞습니다. 정수리가 높은 여성들은 정신 연령이 높아서 무조건 연상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연하를 좋아하는 여성들은 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하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부부 마찰이 심합니다. 서예지가 키가 약간 큰 편에 속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키가 크면 성격이 허당끼가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키 작은 사람보다는 키 큰 시원스러운 성격이 직업운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키가 크면 무조건 직업운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키 작은 사람보다는 키 큰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유리합니다. 참고로 옛날 독재자들은 대부분 키가 평균이거나 작은 키였습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김일성, 김정일, 박정희, 스탈린 등등. 독재자들은 키가 작은 편인데 키가 작으면 깡다구와 열등심이 강합니다. 그것이 독재가 되는데 한몫합니다.